자, 우리가 본문 3에서 공익을 위한 어떤 빅데이터의 사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 4에서는 빅데이터 in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 이제 빅데이터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Over the next decade, 향후 10년에 걸쳐서 빅데이터가 will be replacing, 대체하는 중일 것입니다. 정통적인 어떤 학업 지도 방법들을 학업, 전통적 학업 지도 방법들을 이제 빅데이터가 대체를 할 거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이제 그러한 기존 방식을 대체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 넣기 순서의 단서가 되겠지.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 데이터 분석이 has already been used. 이미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해놓고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이거 시험 조심해야지. 우리가 be used to ing는 뭐니? 이게 발음도 틀리다. be used to ing 하면 이거는 뭐뭐에 익숙하다. 이때 이 to는 전치사지. 그래서 뭐뭐에 익숙하다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수동태야. 그러니까 이미 사용되어져 왔다. 자, 있음직한 어떤 성공.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위해서 특정 학생들의. 그러니까 특정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미 데이터 분석이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미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have scanned through, 훑어보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어떤 개인적이고 학업적인 학생 기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점검해 왔다는 거지. 자, 뭐 하기 위해서냐? In order to predict. 그렇지.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걸 훑어봤다는 거야. 뭘? 언제 개입이 필요되어지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이 선생님이나 지도 교수들이 개입하는 게 좋을지를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런 데이터들을 쭉 살펴봤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을 쳐놨는데 이거는 우리 주관식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이거 주관식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문이야.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seems 구문이지. 자, it seems 구문에서 원래 it seems that 구문에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게 가주어다 보니까 이 주어가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나와 있어. 남아 있어. 그래서 얘가 주어로 나가서 it seems가 되고 it seem이 되고 이제 대절은 to 압축이 일어난 그런 구조라는 거.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 특정한 행동들은 seem to be informative,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informative, 뭐 정보를 주는. 거기서 이제 의미가 확장되어서 유익한. 여기서는 유익한이라고 하죠.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와 같은? 해놓고 이 searches는 어디 밑에 들러붙냐 하면 이러한 특정 행동들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러니까 뭐와 같은 특정 행동들이 유익한 것처럼 보이느냐?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그 조언자들과 지도 교사들을 보는지. 또는 해놓고 if는 이것도 명사절이야.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if는 또 뭐로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whether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순서에서 벗어나서 그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와 같은 그러한 특정 행동들이 아주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searches가 사실 뒤가 너무 길기 때문에 separation 시켜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근데 searches는 전치사잖아. 근데 그 전치사가 명사절이 이렇게 병렬이 된 거야. searches how ofte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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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if blah blah blah. 그런데 이 if는 whether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 잘좀 체크를 합시다. 이 본문사에서는.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 몇몇 대학들은 have found,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행, 학생들의 수행이 뭐에 있어서? predictor courses 하면 예측 변수인 어떤 과정에 있어서, 예측 변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수행이 종종 좋은 지표가 된다는 거. 자, 좋은 지표와 이거 동격이다. 어떤 지표냐? Whether they will graduate or not. 그들이 졸업을 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좋은 지표가 된다는 거야. 그 좋은 지표가 된다는 걸 발견해냈대. 그러니까 몇몇 대학들이 찾은 거지. 어떤 예측 변수, 그러니까 기존 수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변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수업에서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딱 행동을 보고, 아, 얘는 졸업을 하겠다. 아니면 졸업을 안 하겠다를 알수 있는 그런 좋은 예측 변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좋은 지표가 된다는 거야, 그것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분사구문이지. Based upon this big data analysis.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되어져서
많은 대학들이 maintain, 유지하고 있습니다. A list of courses, 그 수업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목록은 그러한 수업, 어떤 수업, might signal, 어떤 필요성을 신호할지도 모르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릴지도 모르는, 뭐에 대한? 개입에 대한.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줄지도 모르는 그러한 수업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학교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와 같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 한 학생이 그 이전에 성공적이었던 학생들의 길을 떠난다면 조언가들은 can be alerted.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hey can reach out. 여기서 reach out은 contact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접촉을 해서 어떤 지도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언가들이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본문 4 같은 경우 주관식에 있어서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이 있지. 이 두 부분은 확실하게 너희들이 너희 걸로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특히 certain behavior seems to be informative. 그 다음에 such as 이 구문. 이 구문은 아주 좋으니까 더 잘 너희들이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5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본문 5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의학에 있어서의 빅데이터야. 의학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그런데 이 사실 본문 5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많이 해놨지. 핑크색 박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주관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핑크색 그 형광펜은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주관식 내기가 참 좋은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쓰면서 보자. 자,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자. More complex analysis. 자, 이게 복수지. 단수는 SIS잖아. 이게 복수야.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더 복잡한 분석들이 will be changing. 그 방식을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 건강이 is accessed,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의학이 is practiced, 실행되는 미래에 그러니까 건강이 평가되고 의학이 실행되는 그러한 방식을 바꾸고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더 웨이디의 하우는 절대 못 온다는 거 알지? 더 웨이디의 하우는 이거 관계부사로 완전히 탈락이야. 절대 쓸 수가 없어. 물론 더 웨이 대신에 우리가 how를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요거 자체를 how로 바꿔 쓸 수는 있겠지. 그 정도 알고. 그리고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지. 이거 우리가 시험 문제로서 어휘 문제로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assessed 바로 평가하다.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돼서 평가되다. 같이 맨날 나오는 게 뭐니? access. access 하면 접근하다 이거잖아. 이 맨날 이거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잘 좀 알아두자. 그러니까 건강이 평가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의학이 실행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을 거래. 자, 그러면서 Biomedical Science, 생물의학 과학들은 are already so data-driven. 해놓고 이거 쏘대꾸문이네, 쏘대꾸문. 너무나 뭐뭐합니다 해놓고 대탈 정도로 했는데 이 대승 끝까지 가겠지, 이 대승 끝까지. 자, 그러면 이미 너무나 어떻게 돼 있느냐? 데이터에 의해 이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데이터에 의해 이끌려지고 있다. 이 얘기는 데이터에 의해 처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할 정도로? Biologists, 생물학자들과 의사들이 are accustomed to, 익숙할 정도로. 자, 이 be accustomed to 할 때 이 to가 전치사라는 거 익혀야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 ing 병렬이 왔잖아. ing 병렬이. 알겠지? 자, 그래서 뭐에 익숙하느냐? 바로 collecting,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뭘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지? Huge data set, 아주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세트들을 with the help of supercomputers, 슈퍼컴퓨터의 도움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 세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익숙할 정도로 그렇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데이터에 의해 처리되어지고 있다 이 얘기다. 자, 그러면서 The Human Genome Project is a case in point. 자, Human Genome Project, 게놈 프로젝트지, 바로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그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is a case, 딱 들어맞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무슨 구문이 나오느냐? It take to 구문이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조 진조지, 가조 진조. 이 to 부정사가 저 진조인데
얘가 어디까지가? 얘가 사실 뭐 여기까지 간다고 해야 되겠고, 이거는 또 분사구문 처리가 되어 있는 거네. consist of 해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원래 가져오신 조어야? 그러니까 그것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그첫 번째 완전한 그 지놈 시퀀스, 그 게놈 순서, 한 사람의, 그러니까 유전자 순서의 완전한 유전자의 순서를 complete, 완성한 것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놈 시퀀스, 이거 유전자 배열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유전자 배열을 완성하는 데 13년이 걸렸대. 자, 뭐로 구성되어 있는? 아, 근데 여기서 consist of는 이거는 사실 관계사절이네. 원래 어떤 구조냐면 요게 요거네. 자, 그러니까 이 위치가 뭐에 들러붙냐면 그 지놈 시퀀스, 유전자 배열이다. 근데 그 유전자 배열이 구성되어 있대. 자, 대표적인 자동사지,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이 관계대명사 주격 동사에서 얘가 압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ing가 된 거야. 이게 능동이니까. 자, 뭐 60억 개의 연기쌍 배열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인간 유전자 배열, 완전한 인간 유전자 배열을 완수하는 것이 13년이 걸렸다는 거야. 이거 주관식 나오기 좋다. 자, 그러면서 요즘 그것은 단지 24시간이 걸립니다. 자, 똑같은 구조는 이거는 뭐 하는 것이? To sequence a person's genome. 그한 사람의 유전자 배열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전자 배열을 밝히는 것이 오늘날은 언제? 단지 24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도 demonstrating 나오는데 얘도 사실 얘가 압축됐다고 봐야 돼. 얘가 which demonstrates 이렇게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위치는 앞문장이야, 앞문장. 이렇게 한 사람의 유전자 그 배열을 순서 맞추는 것이 24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이러한 사실이 예증합니다. 엄청난 역량을 그 데이터 분석 기술이 has had 그 분야에 끼쳐온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영향을 끼친 엄청난 영향을 예증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 요것도 이제 괜찮아. 주관식 문제로. 자, 그러면서 biomedical student 생물 의학 과학자들이 여전히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What is gene? 그 유전자 순서에 있어서의 어떤 각각의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자, 그리고 병렬이네. How they interact. 어떻게 그들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상호작용해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they are optimistic. 그들은 낙관적입니다. 자, 뭐에 의해서? 형용사 보충절이지. that 이하의 낙관적이래. 그게 뭐냐 하면 genomic data, 그 유전자 배열 데이터 분석이 will revolutionize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혁신시킬 것이라고. 우리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혁신시킬 것이라는 것에 낙관적입니다. on a scale 규모로, 어떤 규모냐면 we cannot imagine now,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혁신시킬 것이다. 이 지노믹 데이터 애널리시스, 인간 게놈 데이터 분석이 거의 그럴 것이라고 낙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5 지금 살펴봤는데 우리 주관식 문제로 나올 만한 게 괜찮았다.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이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be accustomed to지. be accustomed to.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병렬 처리해놨다는 거. Correcting, analyzing, interpreting.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참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지금 두 번째 문장이. 그래서 it took 구문. 기본적으로 가져오진 주어. 13년이 걸린다. 뭐가? 첫 번째의 완전한 인간 유전자 배열을 완료하는 것이. 그런데 그 유전자 배열이 구성되었대. 60억 개의 바로 연기쌍으로 할때 이렇게 consisting of까지. 괜찮다고 하겠어. 그 다음에는 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분사구문. 아, 분사구문인데 엄밀하게는 이제 which demonstrates. 위치가 앞문장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게 압축된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주관식 알아봐야 될게 figure out. figure out의 목적으로서 이제 what절이 왔고 그리고 이제 how절.
두 개가 다 figure out의 목적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거. 그 정도 정의를 확실하게 해두고 다시 이제 본문 6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본문 6에 들어와서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다양성, 개인 차원에 있어서의 그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has necessitated,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움직임, 그 이동을 어디로부터 이동이냐? 빅데이터로부터 진짜, 정말로, 정말로 빅, 정말로 큰 그런 데이터로의 이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진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치는 단수명사, 단수동사. 각 사람은 독특합니다.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바로 뭐 식생활, 환경, 습관, 그리고 관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관점에서 정말 독특하다라는 거야.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이 서로 다른 그런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겠지? 자, 그러면서 further complexity, 더 추가적인 어떤 복잡성을 더한다면, 자, 이거는 이제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 이거는 if절, 조건절이 이제 압축이 됐다고 보면 되겠지. 더 추가적인 어떤 복잡성을 좀 더한다면, 수백 조의 작은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에. 네? 그런데 그것들 중 몇몇은,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 밑에 들러붙는 거야. 박테리아 이 수백 조.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 몇몇이 돕습니다. 자, 뭘? 세포들이 에너지를 추출해서 그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야. 근데 콤마 와일이니까 우리는 반면에겠지. 반면에 다른 것들, 어떤 것들? H. pylori, 이거 헬리코박터균이다. 헬리코박터와 같은 그러한 다른 것들은 may cause stomach cancer, 위암이나 또는 다른 질병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반면에.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많은 이런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이로운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유해한 것들도 있다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개인도 똑같은 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 박테리아의 똑같은 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may adapt and change over time. 그리고 적응하고 변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걸쳐서. 또 더군데다가 한 사람 안에서도 계속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the enormous number, 그 엄청난 수, 그 조합의 엄청난 수는 얘가 주어다, the number, can only be researched. 오직 연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면서?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면서, 이거는 분석이지. 그렇지,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나 분석이 가능하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빅데이터가 아니면 전혀 분석할 염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곧 의료 그 조사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를. 뭘? How an individual's biological environment, 어떻게 한 개인의 생물학적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그 다른 미생물들과 함께. 자,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맞춤화된 healthcare treatment, 의료치료지, 의료치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개인의 생물학적인 그런 환경들이 다른 미생물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본문 6는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어법으로는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해놨지, some of which, 이거는 관계사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 분사구문으로 유중이 쓰였고, 그 다음에 understand의 목적절로 how 명사절, how 명사절이 왔을 때는 뒤에는 완벽해 보인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하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본문 7로 또 계속해서 들어갑시다. 자, 본문 7의 소제목은 two sides of a coin, 동전의 양면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아마 이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럼 들어갈게. It's a hard to doubt. 자, 의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빅데이터가 will continue.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 인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빅데이터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기반되어진 그 예측은 will replace, 단순한 추측을 대체할 것입니다. 해놓고 이거는 분사구문이야. 자, 뭐 하면서
arm people with 하면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뭐로 무장시켜? 기술로 무장시키면서 해놓고 이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다. 어떤 기술이냐? uncover 바로 숨겨진 패턴을 드러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관관계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다른 의미 있는 정보를 드러낼 그러한 기술로 무장시키며 그런데 그 다른 의미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느냐? will hopefully 바라건대 lead to more informed decisions 더 정보에 입각되어진 결정으로 이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도록 내리도록 하는 그런 결정으로 이끌 그런 다른 의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술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무장시키면서 간단한 추측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예측이 단순 추측을 대체한다 이 얘기야. 사람들에게 이제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해주면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자, 당연히 여기는 대시 빠졌지. It will fundamentally,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재형성할 것이라고, 새롭게 형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자, 아까 제목이 뭐였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겠지. It should be noted. 그것은 주목되어져야 됩니다. 가져진 조다. 뭐가? 빅데이터가 is a resource. 어떤 출처라는 것. 어떤 자원이라는 것. 어떤 거? Could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선을 위해 또는 어떤 악을 위해. 그러니까 선 또는 어떤 좋거나 나쁜 것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것을 그게 주목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병렬이다. 또 뭐가 주목되어져야 되느냐? No matter what.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using it.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may give rise to unintended consequences. 요거 어휘 잘 체크해야지. unintended. 의도되어지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의도되어지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주목되어져야 된다고 하겠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주관식으로 좀 대비를 할게. 가주어 진조에서 그리고 대절. 대절이 이렇게 병렬 처리가 돼 있다는 거. XY 해 가지고 병렬 처리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no matter what 이렇게 부사절이 들어와 있다는 거 체크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분사구문 depending on 자, 따라서 뭐에 따라. 네가 어떤 데이터를 점검하고 그리고 병렬이네.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최종 결과는 may tell different stories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8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bating big data. 자, 빅데이터 토론하는 것이네. 자, 그러면서 what are the issues?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슈들은 무엇이냐? Deserve careful deliberation. 아주 주의 깊은 deliberation, 심사숙고지. 심사숙고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는 뭐냐? 이 얘기겠지? 그러면서 가장 큰 어떤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지? Is the question. 바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 Whether or not.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미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진짜 주관식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이 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one of 복수 명사. 물론 핵은 이때 one. 그래서 동사는 단수라는 거. 이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question 추상명사 뒤에 보충절로서 of 명사절이 왔는데 여기에 쓰인 명사절은 바로 whether절이라는 거. 그래서 whether or not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if or not 이렇게는 못 쓴다. if는 or not 하고 이렇게 같이 못 쓰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be used to 동사원형.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 Be used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 바로 이런 것들도 바로 여기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봤을 때 주관식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겠다. 확실하게 이 문장은 익혀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빅데이터의 결과들은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들이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자, 뭘 의미하느냐? 해놓고 문장 전체 구조로 보면 대절 여기까지 가고 이게 대절이 이게 병렬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X, Y 해가지고 요 대절은 끝까지 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 끝까지 가는데 이두 번째 대절 안에 부사절이 들어와 있지.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부사구가 들어와 있는 꼴이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들은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이 부인되는 것을. 자, 이거 수동태 잘 체크하자. 뭐가 부인되어지느냐? 그 얘기는 뭐가 거부되어지느냐? 건강, 의료 관리 보장이 부인되어진다는 것을. 뭐 때문에? 그들의 가족, 유전 이력 때문에. 유전적으로, 아, 이 사람은 뭐 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으로부터 부인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대. 또는 다른 사람들은 could be put on watch list. 감시 목록에 놓여질 수도 있대.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 행동이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한 미래 범죄 활동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시 목록에 올려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뜻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역사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얘기는 해준다는 거야. 하지만 the future, 미래는 항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래는 모르는 건데 너무 과거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약간 문제가 될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다른 문제는 whether 그 데이터의 수집가 또는 그 데이터의 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그들 고객의 개인 정보를 판매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both A and B, AB 둘 다지, 그 구매자와 판매자 둘다 can make financial gains,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 그 정보를 제공한 그 고객들은 are left out, 배제되어집니다. Like any resource, 어떤 다른, 어떠한 그 자원과 같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can be beneficial, 그치?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can lead to, 이끌 수 있습니다. 기대치 못한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본문 8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핑크색 부분, 주관식 나오기 참 좋으니까 이거 제대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단락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어휘 같은 경우들 너희가 조심을 잘 해야 되겠다. 어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능한 미래 범죄 활동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거 접두사를 이용해 가지고 뜻이 바뀔 수 있잖아. 언이 없으면 뭐 알려져 있다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특히 조심을 해야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니?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뭐 이롭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이롭겠지. 그리고 carelessly 이거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기대되는 게 아니라 기대치 못한 결과. 보통 틀리게 낼것 같으면 un 제외하고 expected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unexpected outcome로 이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휘는 잘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8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